태양의 빛을 담은 작품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배은하 작가의 태양을 삼키다 초대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태양을 삼키다 초대전이 열린 순천교육지원청에 위치한 갤러리청에서 만난 배은하 작가는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따뜻한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짝이는 큐빅과 펄 등을 소재로 삼아 모던하면서도 작품 속 빛이 나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타낸 신비로운 작품들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에는 특유의 빛을 잘 활용한 반짝임을 오브제로 표현을 했으며 작품 속 빛은 생명과 사랑, 희망, 미래라는 의미를 더해 몽환적인 감흥을 안겨줍니다. 저는 제 작품 속에 저의 내적 희망, 사랑, 믿음, 소망을 담고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서 관람자들도 밝은 에너지를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작품에 밝은 에너지를 심기 위해서 태양, 해바라기, 큐빅을 소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빛의 표현을 순간의 환상과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힘이 있다며 어둠을 밝히는 빛뿐만이 아닌 긍정적인 삶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서양화가 배은하 작가는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 참여 작가와 국내 순천 청년작가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현재는 한국미협 순천미협 회원으로 지역 미술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빛들을 밝혀 세상을 밝히는 마음으로 작품에 열정을 담은 배은하 작가의 작업이 앞으로도 힘찬 삶의 열정으로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